세상에서 제일 쉽게 모이칸 커트하기 유비스타 쉬운 미용. 안녕하세요, 쉬운 미용 유비스타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인데요, 앞으로 열심히 쉬운 미용 시리즈 업로드 할 예정이니까 꼭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모이칸 스타일 세상에서 가장 쉽게 자르기예요. 긴 말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먼저 윗머리 기장 정하기입니다. 모델링 같은 경우 머리가 짧아서 다듬는 정도이지만, 머리가 길다면 모이칸 스타일 가운데 세울 제일 긴 기장 정도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길이로 잘라주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다음엔 바리깡으로 미리 수를 조정해서 앞머리부터, 저는 고객님이 좀 짧은 머리를 좋아해서 2mm로 자르는데요, 그냥 올려주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앞머리는 그냥 원하는 기울기로 올려주면 되고요, 사이드 머리는 약간 뒤쪽 방향성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뒤쪽 방향으로. 사이드와 뒷머리 경계부터 변화가 생기는데, 사이드 머리와 뒷머리 경계 부분은 그냥 위쪽, 뒷머리 부분은 대각선 앞쪽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뒷머리 가운데가 지나면 다시 반대쪽 대각선으로 올려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다시 사이드 부분 경계가 지나면 반대로 올려줍니다. 아래쪽 밑머리 덜 잘린 부분은 나중에 더 짧게 자를 거라서 그냥 냅둘게요. 지금은 자르지 않아요. 어차피 더 짧게 자를 거니까 두 번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커트할 때 리듬감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라서 리듬감이 깨지지 않는 순서로 자르는 편이에요. 뭔가 흐르듯이 쭉 이렇게. 이제 가위로 잘랐던 윗머리와 바리깡으로 올렸던 부분을 연결할 건데요, 바리깡 올리는 방향을 앞에서 보았을 때는 세모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직각도 아니고 라운드도 아닌 대각선으로 올려줍니다. 대각선. 오른손잡이라면은 커트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줍니다. 그렇게 해야 편하게 자를 수 있고 리듬감도 생기고 커트가 빠르고 쉬워집니다. 사이드에서 이제 백으로 넘어가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뒤통수가 되는 부분 있죠. 그분은 화살표 부분의 머리 길이를 유지하면서 살려줍니다. 저 부분을 짧게 자르면 뒤통수가 납작해 보여서 안 이뻐요. 꼭 저기는 약간 뒤로 빼줘서 길이를 살려줍니다. 다시 뒤에서 사이드로 넘어가는 부분부터는 세모나게 될 수 있도록 올려줍니다. 요 정도 지점부터, 네. 이 정도부터 앞에서 보았을 때 세모 낮게 될 수 있도록 각도를 바꿔주는 거예요. 뒤통수는 길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를 때는 무조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네, 밑머리가 지저분해 보이죠? 지저분하다고 지금 자르면 리듬감이 깨집니다. 쉽게 안 돼요. 네. 나중에 자를 거니까 지금은 리듬감을 유지해 주세요. 그래야 빠르고 정확하게 자를 수 있어요. 앞머리는 옆에서 보았을 때 점점 길이가 길어지게 잘라주는 게 있고요, 앞은 짧고 뒤는 길어지게. 이제 드디어 지저분한 아랫머리를 잘라볼 건데요, 이거는 아까 전에 바리깡 올렸던 것처럼 쉬운 요령이 있습니다. 그냥 바리깡을 올려주면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사이드는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양쪽 사이드 머리만 먼저 올려주고 뒷머리를 자릅니다. 그러니까 앞쪽에서 뒤쪽 방향, 앞쪽에서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냥 올려주고,
양쪽 사이드는 예, 양쪽 사이드 먼저 올릴게요. 밑에 부분 올려줘요. 저는 이거 1mm로 자른 것 같아요. 위에 2mm보다 더 짧은 면이죠. 짧게 짧게 사이드를 계속 올리고 있고, 그런 다음에 뒷머리는 가운데서부터 올려줍니다. 가운데서부터 앞쪽 대각선 방향으로, 앞쪽 대각선 방향 이렇게 해야 그라데이션이 예쁘게 돼요. 가운데를 중심으로 V라인처럼 올린다 생각하고 올려주세요. 쉽죠? 오류, 모질 뭐 그런 거 생각 말고 그냥 V라인으로 신나게 올려주세요. 신나게, 리듬감 깨지지 않게 신나게. 예, 이거는 제 경우니까, 예, 제 경우는 이렇게 자르는 게 제일 빠르고 편안하고 쉬워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예, 다 잘랐네요. 이제 라인 잡고, 예, 붓기 바리깡으로 라인 잡고 숨만 쳐주면 됩니다. 고객 취향에 따라서 숱을 많이 치든 적게 치든, 예, 이거는 고객님 취향에 따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커트 영상은, 예, 편집 없이 실제 커트 시간 그대로 담았어요. 실제 커트 시간이 한 5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커트가 어려운 게 아니라 용어가 어렵고 자르는 방법이 어려운 겁니다. 쉽게 얼마든지 커트 자를 수 있어요. 또 빠르고 쉽게 잘라야 빠르겠죠? 쉬운 미용 시리즈 계속 업로드 할 테니까요. 영상 다 보시고 꼭 구독, 좋아요 해주세요. 이렇게 옆에 라인이랑 앞머리 라인 잡아줍니다. 모이카는 라인을 꼭 깔끔하게 해주셔야 되세요. 라인 잡는 방법은 뭐 딱히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머리 남방향에서 그냥 살짝씩만 좀 정리해주면 되고요. 이제 숱 정리를 해볼 건데요. 많으신 분이면은 뭐 전체적으로 먼저 골고루, 뭐 고객님은 딱 봐도 숱이 많아 보이죠? 전체적으로 골고루 해주시고요. 내가 방금 잘랐던 각도대로 이렇게 세모 각도로 바리깡을 올렸다면은 숱 치는 것도 세모 각도로. 복잡하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숱 많은 사람은 많이, 예, 없으신 분은, 예, 조금 네, 커트가 끝났습니다. 샴푸 한번 할게요. 네, 다 잘랐네요. 숱정만 한 번 더 해줄게요. 그런데 뭐 샴푸 뒤에 체크할 부분이 항상 나오는데, 예, 체크할 부분이 없네요. 예, 오늘 완벽하네요. 네, 이상 유비스타였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에 또 쉬운 영상 시리즈로 만나요.